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올 하반기 깊어진 가을과 함께 돌아왔다. 죄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부산과 전주, 서울 세 개 도시에서 열릴 것을 알리며 지난 15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부산 및 인근 지역 시민들을 만났다. 부산 지역 교회들은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 1986년 부산 이사벨 여고 무궁화관에서 열렸던 대전도 집회가 그 후 지금까지 37년간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며 오늘의 성경 세미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해 가을마다 다시 부산을 찾아 시민들에게 그리고 경남 도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성경 세미나. 올 하반기에도 성경 세미나가 열린다는 것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 지역 교회들은 홍보 활동에 전념했다. 언론 보도를 비롯해 사회 다양한 계층과 만날 수 있는 행사들을 열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매주 3회씩 온라인으로 진행한 연합 전도 모임에서는 복음을 전한 간증을 나누며 이번 성경 세미나를 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각 경로당을 부산에 있는 경로당을 거의 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실버님들 초청을 드리고 또 우리 부산에는 그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이 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만 명 정도 되는 유학생들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우연한 계기가 되어서 이분들이 교회하고 연결되고 선도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가 후불자가 아니고 선불자처럼 그분들이 먼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산에 수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많은 새로운 분들을 연결을 시키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15일 저녁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의 1, 2층 좌석이 가득 차며 이번 성경 세미나가 성황리에 시작됐음을 알렸다. 기쁜 소식 부산대형교회 김기성 목사가 첫날 대표 기도를 드리며 이번 부산 성경 세미나에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 세미나를 풍성하게 꾸미는 공연들, 울산 지역의 민들레 합창단, 대구 경북 지역의 알레그리아 합창단 등이 성가 공연으로 이번 성경 세미나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첼리스트 이반 샌데스키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꾸미는 무대, 감미로운 연주와 더불어 세계 최정상급 합창단이라는 명성이 어울리는 무대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15일 저녁부터 18일 저녁까지 총 7번에 걸쳐 부산 시민들과 만나는 박옥수 목사. 첫날 저녁부터 레위기 16장 속죄제와 예수님의 희생이 이어지는 복음이 전해졌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관객들은 24절을 함께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믿었다. 항상 목사님이 한결같이 참 복음을 전하셔서 저희 같이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함을 누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속에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너무 뜨겁게 또 전하시는 것이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고 또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너무 또 기적 같고 예, 믿기지 않지만 정말 이게 이제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사도행전 3장과 히브리서 10장 등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일하시는 예수님과 그를 믿는 믿음을 생각하게 했다. 그러면서 다시 전하는 복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와, 이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말씀만 듣고 있다면 구원을 받겠구나. 이게 너무 소망스럽더라고요. 지금 저희 삼촌이 전에 몇 년 전에 와서
집회 때 한번 온 적은 있었는데 이 복음이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 자기 다니던 그 교회로 가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요. 오늘 다시 또 오게 되셨어요. 근데 야, 저 말씀을 그대로 들은다면, 그리고 너무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소망스럽고 마음의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소망이 되고, 오늘 진짜 저 말씀이면 참 구원 받겠다 싶으니까 너무 더 감사하고, 저희 가정에도 이제 삼촌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또 이번 추석처럼 이런 날이 오면 더 즐거운 시간들이 되겠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참석자가 함께한 부산 성경 세미나. 그 중에는 고운 흰머리의 어르신들도 많이 있었다. 부산 지역 성도들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모든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초청했다. 가을 여행이나 실버잔치, 노래교실, 행복밥상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꾸준히 소통해왔고, 교회의 따뜻함에 마음을 연 어르신들이 이번 성경 세미나에도 참석하게 됐다. 안전을 위해 인솔 담당을 맡은 실버의 담당자들은 어르신들의 노년에 이번 성경 세미나가 특별한 선물이 되길 소망했다. 우리가 실버 대학을 올해 하면서 찾아가는 실버도 하고 경로당 그리고 복지회관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우리와 연결되신 분이 참 많아요. 그분들을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돼가지고 세미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내 죄가 다 씻어졌네? 아, 그럼 나도 이제 의인이네? 나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거든요. 우리와 연결되신 모든 실버 분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시면서 남은 삶을 예수님과 함께 더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참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번 부산 성경 세미나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 바로 다수의 외국인 참석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이 외국인 유학생들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대학교 활동을 통해 연결됐다. 한 명, 두 명, 점점 유학생들과의 교류가 넓어졌고, 특히 지난 10월 1일 한가위를 맞아 부산 기장에서 열린 글로벌 페스티벌 행사를 기점으로 유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와 가까워졌다. 이후 부산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등 말씀에 관심을 보이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인연이 된 유학생들이 대형버스 6대를 이용해 세미나 장소로 오가며 말씀을 들었고, 매시간 구원을 받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박옥수 목사도 특별히 이들을 만나 구원을 받은 기쁨을 나눴다. That Jesus Christ came in the world to remove our sins. Yes, we are sinners, but we don't have any sins because all the sins was washed through the blood of the Jesus. When Jesus came in world, he took all our sins in his shoulder and went. The punishment which we have to take is received by our Jesus. And when Jesus is crucified, was crucified in the Holy Script, he said that it is finished. So all our sins was gone with Jesus. When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he said all the sins of the world are finished. And the John put his hand upon the head of the Jesus, and by doing this act, all the sins of the world goes to the Jesus. And we shouldn't be deceived by the Satan, because if we think that we have to do right, we should be perfect, it's not possible in this world. So we must have the truth, we must have the knowledge about the truth that Jesus is our Lord and he already died for our sins, so we are righteous. 성경 세미나 기간 동안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들려오는 힘찬 찬송 소리, 이번 성경 세미나로 인해 참된 행복을 얻은 이들의 찬양이 성경 세미나를 더욱 뜨겁게 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펼치는 선물 같은 무대는 감동을 전했다. 특히 무대에 앞서 단원들이 전하는 짧지만 진솔한 간증, 하나님의 은혜로 무대에 설 수 있어 기쁘다는 간증이 무대의 진정성을 더했다.
박옥수 목사는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매시간 다른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구약부터 예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후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던 사도시대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박옥수 목사는 그 안에 담긴 깊은 마음의 세계를 읽어냈다. 자신이 바라보는 형편, 자신이 생각하는 관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강조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소망을 주었다.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박옥수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확신이 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다 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며칠 오면서 느낀 것이 그 말씀이 맞다라는 거. 아니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그건 나는 뭐 구원을 받았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새롭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가득 맺은 부산. 복음을 기이 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행복을 알려주셨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참된 신앙과 구원의 기쁨을 배우게 됐다. 부산을 이어 전주와 서울에서 펼쳐질 2023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에도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한다.